네, 샬롬. 네, 이 아침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나오는데, 예, 기도 제목 보면서 또 은혜도 되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또 은혜도 되고, 예, 금방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나에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가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방금 들은 찬양, 오늘 저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첫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인 줄 믿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각 처에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큰 위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공간 또 이곳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것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찬양을 이렇게 어제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좀 먼저 틀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요즘은 얼마나 평안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나도 편안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막 이렇게 침체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북한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빛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거는 예, 보편적인 기능이라 그래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또 주님 사랑하는 자나 골고루 하나님의 햇빛은 비치지만 거기 하나 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장하고 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의 곳곳에 또 여러분처럼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시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선이란 찬양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 주님의 땅 가운데 이르시길 원하는 그 구속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을 해요. 야, 이 나를 바꿀 수, 나는 내 나를 알거든요. 아마 더 모를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부족한 거 나한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겁져가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눈물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행복해서 따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이 다 바뀌어져 있고 주님 성품 닮아가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이 이루어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살리시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난 그래서 그래요. 아, 난 참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몰랐으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나도 돌볼 수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돌볼 수 있고 내 자녀도 볼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볼수 있고 그런 사소한 또 세상을 볼수 있잖아요. 악한 세상에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낼지도 볼 수 있고 이게 시야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슨 잘 사는 나라에 있든 못 사는 나라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로 나를 드리기를 힘쓰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매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2장 할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지나갈 건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낸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일곱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내신지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는데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내용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예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은 일곱 교회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지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점을 탁 나열하시면서 엄청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돌이켜서 돌아오시도록 그리고 반드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옛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2000년 전 시대를 통한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로마라는 이 로마 제국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중에 이 요한 사도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지금 판모라는 섬에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는 이 황제는 신과 같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거나 로마를 따라오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간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 신께 절하지 않거나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이런 상황, 거기에 또 말세가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음란과 또 이단들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절에 보니까 우리 그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인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일곱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묘사를 하시는데 나는 누구냐?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별이로는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 두렵기도 한 일이기도 해요. 오늘 예배석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그 귀가 없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아시죠? 터키 지역에 있는 이렇게 그곳인데 여기 사모섬 있고 반모섬 있죠?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당시에 이게 아세아 지역이에요. 소아세아 지역에서 가장 첫째 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구를 통해서 요즘도 우리가 해상 무역 많이 하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옛날엔 길보다는 바다 무역이 더 왕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해상 교역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큰 이렇게 함물이 보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엄청난 곳입니다. 세계 7대 고대 사이의 불가 사이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이렇게 미신, 예, 요즘 타로 막 이래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막 보고 TV에서도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냥 믿는 뭐 점친 거지. 근데 이때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할 때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워낙 이렇게 왕성하니까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먼저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잘 도우신 분인데 또 이렇게 상업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터를 잡은 다음에 에베소에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 가까이 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애착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애착이 많은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이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맛을 뭐 행위 같은 거 이게 너무 많은데 이 책들만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그 25억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되니까 지금 시가로 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책 한 컨에 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만 5천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25만 컨이나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불살라 벌려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우리 엄마를 돌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묻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이렇게 일설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고 얘기하시냐? 수고하고 굉장히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먼저 뭘 하십니까? 칭찬을 하세요. 너는 뭐예요?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드러낸 것과 너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네가 지금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구나. 내가 네 수고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나한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또 가정을 위해서 섬기시는 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또 지금 또 농사철이니까 밭도 정리하셔야 되고 또 가정 자녀들도 또 돌봐야 되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 학교 가니까 저녁마다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봐야 되는 또 그 시부모님들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 맞이해서 내 마음에 어제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저도 시부모님 모시지만 특별히 이게 치마 걸리거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부모를 모시는 우리 중국내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김명수 자매라든가 우리 최영실 자매라든가 이 시부모를 돌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매에 있는 시부모, 똥오줌 받아내는 시부모를 모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 집들은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가난하겠습니까? 제가 보지 않고도 알 것 같아요. 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시대,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행복해지길 원하고 남도 신경 안 쓰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 때로는 시어머 시부모에 대한 좀 이렇게 인간으로서 드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그런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칭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북한 분들이 타고날 때부터 제가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서 우리 근데 보니까 우리 북한 분들 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했던 이 50년, 30년, 40년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도요. 이 뭐예요? 호상 비판, 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이 비판주의. 그럼 맨날 무슨 뭐 일만 생기면 맨날 때려잡아라. 막 미국 뭐 일본 뭐 남조선 막 이래가지고 내 잘못을 놓고 맨날 남을 비판해가지고요. 이 자동판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힘들었던 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어요. 난 그 말씀 지금은 읽으면 괜찮지만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니까. 비판을 받지 않은 비판하지 마라. 너의 눈에 있는 내 눈에는 둘 뻔은 못 보고 남의 눈에 쬐끔 있는 남의 모습 요만큼 있는 티는 보냐? 니는 이만한 게 네 안에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뭐가 와갖고 나를 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칭찬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배웠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부족하는 자매들의 모습이 보이거나 또 우리 같이 사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요즘에 또 우리 애도 한 8시간씩 예? 이 중독,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뭐 앞으로는 AI 시대고 앞으로는 챗GPT 시대고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친해져야 애들이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난 인정하지만 그걸 너무 나쁘게다 보진 않지만 또 그것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공부만 또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그것만 하니까 이 엄마로서 힘들었어요. 하지마. 애들은 또 이 하지마. 그만해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많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네가 뭐 멋진데 이것만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막내 특히 칭찬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칭찬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칭찬해 줬잖아요. 내 수고와 인내를 한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치열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너 공부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하겠지. 그런데 요만큼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남편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고생하는데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 마누라가 인상을 팍 써봐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네? 남자 이런 저기 뭐야 TV에서 나왔어요. 남자 남편들 직장 갔다 왔는데 누구도 마중 안 나와서 내가 왜 살지?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자존심 구기고 남의 밑에서 돈 벌잖아요. 답은 여러분의 남편을 상상해봐요. 따공 쉽습니까? 사장도 아니고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줘야 돼요. 여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 여보. 그럼 남자는요, 내가 가만 보니까 남자는 칭찬하면 엄청 좋아해요. 존중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뽕이 빠지는지 모르고 일을 해요.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하면 다 좋은데 왜 못해요? 우리가 우리 주님 칭찬하셨으니까 우리도 칭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부분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나도 뭐해 우리 주님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주님께 날 모든 걸 드릴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큰 눈물 나는데 뭐. 그런데 아니 인간이 아니 그런데 아니 우리 주님처럼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알아요. 여러분이 실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또 자매님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우리 실장,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느껴요. 우리 팀장님들의 수고와 인내, 우리 실장님들의 헌신과 수고 이건 어디다 갖다 내도 근데 누가 아냐?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시 교회들을 이렇게 충성하는 이 교회 이렇게 충성하는 그 고난 중에도 교회 이렇게 충성하는 에베소 교회에 크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밖에 있는 원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이 안에까지 들어온 이 내부적인 원수하고 싸운 거예요. 뭐냐면 악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율법주의 강요하고 막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그때도 영지주의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영만 깨끗하니까 이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돼 막 그리고 아니면 또 금욕주의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세상하고 아주 담쌓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 양쪽 주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시대도 이단들이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인데 똑같아요. 길거리 전도하는 데는 예수가 나오지도 않아. 유월절 아십니까? 마지막 만찬 아십니까? 당신은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있다오나 말아. 차라리 예수 믿으셔야 했으면 내가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건데 이단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자기네가 거창한 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그러니 빠지는 거예요. 뭐 이단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요.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뭐요? 두려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있는데 천국 못 가다니. 안 돼. 나는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좁은 문이니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이 좁은 문 들어가. 이 좁은 문 내 힘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밀어주고 그럴 바에는 뭐예요? 산에 가가지고 불교인들이 목탁 두드리고 왜 닦습니까? 내 힘으로 갈라니까 천국에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런 이단 사상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선량하게 만들어가지고 착하고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길 자유롭고 예수 믿어 즐겁고 예수 믿어 눈물 나오고 예수 믿어서 그 고난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억지로 그냥 아이고 억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그냥 오늘 왠지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주실 것 같고 요거는 뭐예요? 두려운 1단계 이제 조금 하나님이 있는 단계.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요 눈물이 나 눈물 나와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런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고난의 길이 막 숨가쁘고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해서 은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기뻐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안 죽어 하고 순교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승님들 뻔히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알면서도 담담하게 선생님 당신과 간수가 와서 그래요. 너 지금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요즘은 다 밖은 내보내. 근데 뭐예요? 선생님과 내 사이 20cm밖에 안 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이단들이 뭐예요? 각종 네가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에 착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쩔렁쩔렁 따라가는 길 가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의 길이지만 웃으면서 감사해서 은혜를 가는 길이에요. 기뻐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행위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짓사들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왔는데 분별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교회, 멋진 교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주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곳이 있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에 비하면 예수님의 책망이 작지요? 우리 5절도 보겠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옛날에는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제대로 잘 안 하면 이게 옮겨가겠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다시 보면서 다시 해석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곱 젖대 사이, 나와 여러분 사이 왔다 갔다 다 하시는 분이신데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 주님이 날 안 보시겠다는 소리예요. 옮겨간다는 게 내 사명을 뺏어서 남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행위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다 지금 신경 쓰고 계신데 우리 첫사랑을 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시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주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단이 왔는데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요, 이 고난도 이긴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이단과 싸우느라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왜냐면 이단들이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이단들 만나면 싸우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 만나서 어떻게 따지고 캐고 해야 되니까.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니신 집사님이 또 그저께 다녔는데 우리 집사님 멋지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왜냐면 그 이단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신이 몇 날 며칠, 아,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그럼 몇 날 며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를 해서 구원 받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 어떻게 죄를 언제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내가 구원 받았지? 헷갈리기 시작. 그러면 이단들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랬대요. 아, 그 사람이 여자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여자. 네. 이야, 이단들이 이제 또 여자 가지고도. 네, 그래. 참. 아니, 요즘 세대에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이 여성의 하나님이 그럼 왜 마지막 때 여성과 남정을 쓴다 했나? 왜 그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몰라 그랬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멋지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감사함으로 생명 살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당신이 내가 보니까 이단 같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 집사님 말씀은 몰라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내깔린 거 딱 듣고 아는 거 듣고 영이 기분 나쁘더래요. 어? 영이 싫은 거예요. 나도 그 말 이게 그 찬양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똑같이 찬양, 이 산술 기간이니까 찬양 틀었어요. 똑같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 시한 게. 아니 이거 왜 무슨 편곡을, 무슨 찬양의 편곡을 이렇게 했지? 무슨 찬양인데 이렇게 은혜가 안 되게, 이게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그래, 이상하다고 봐. 아, 이단 교회에서 그렇게 편곡을 했다. 야, 내가 야, 이게 확실히 나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느낌이 달라. 느낌.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침투하더라고. 이렇게 싹. 에? 이게 뭐예요? 이런 어떤 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뭐예요? 지금 사랑이 식었대요. 이들하고 싸우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다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주의, 교리주의.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모든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기준 삼으면요, 이 교회의 사랑이 식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가난할 때 남한 자매가 와서 이제 반주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반주하다가 이제 항상 가방을 앞에 놓고 반주했는데 그날 가방을 두고 반주했다가 이제 갔어요. 오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날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예화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다가 가방 놓는 그 시간에 교회 안에 가방 안에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자매들이 훔쳤나? 그중에 누가 가난해서 아직 예수 믿는 걸 잘 모르니까 훔쳤냐? 이런 식이 딱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너 북한 목사인데 네가 네 북한 사람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하겠냐? 내가 지금도 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북한 분들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도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매님 다시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는데 내가 눈물 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흔들렸던 순간 회개합니다. 북한 사람인 내가, 북한 목사인 내가 같은 북한 사람 우심하고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성령께서 막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연약하고 무익한 여정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정이 우리 주님 만나서 사람이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각친 북한에서 온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잣대 잡아가지고 너는 이래서 이래서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제가 그때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랬겠냐 싶은데 따로 만나서 이 얘기도 해줘요. 네?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계속 와서 화장지도 가지고 가고. 제일 심각한 거는 화장지, 우리 젊은 애들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지를 훔쳐가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래 화장지, 그래서 걔는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화장지가 없어요. 나오지를 못해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뭐요. 막 우리 마음에 막 그 화장지 훔쳐가는 거, 다시 훔쳐가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내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럴까. 그래서 할머니 붙잡고 그랬어요. 원하면 가지고 싶으면 말해라. 그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이 들어가서 종이 없어가지고 못 난 우리 참에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냐. 근데 우리 그 할머니 이제는요. 저번에는 저기 명태도 가져와 먹으라고 가져오고 집에 있는 거 조금씩 가지고 내와요. 이제는 안 가져가고. 근데 가끔 또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거 뭐 훔쳐가봐요. 오늘만큼 훔쳐가겠어요. 그냥 뭐 북한 거 북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해봐요. 우리가 자제 잘못했다면 교회에서 이래서 잣대 잡고 저래 잣대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단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우심하는 거죠. 교회 들어오는 사람. 조금만 이상하면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교회 누가 들어오면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뺏어가고 성도들의 이 머리 뭐 이렇게 모든 것 다 침체하게 만드니 그러니까 중국 내 공동체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더 이단이 우리 공동체 침투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심 되잖아. 우심. 에? 좋은 사람도 우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예요? 이단 너의 첫사랑 다 잊어버려라. 우리 집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썩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점점 싫어간다. 점점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말 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없어져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헌신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잃어버린 증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처음 우리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3년? 횟수 4년쯤 넘어가는 분들. 그분들 제가 얼굴부터 봅니다. 근데 얼굴 이렇게 리더들 보면 이렇게 얼굴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해줘요. 우리 리더들이 특별히 또 우리들 특별히 얼굴 밝게 해야 돼. 웃어야 돼. 늘.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거친지 안 거친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될지 안 될지를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다가 자녀를 섬기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다가 혹시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 이건 내가 혹시 첫사랑 잃어버린 거 아닌가.
다시 빨리 돌아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 늘 내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웃어보세요.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자. 안 웃을 거예요? 좀 웃으세요. 네, 픽 이렇게 픽 웃어도 이쁘잖아요. 웃으면. 네, 저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에 뭘 바르 뭘 따로 뭐 그렇게 다 하십니까? 뭘 따로 뭘 해요?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얼굴에 피부도 좋아진다. 뭐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우는 거예요. 많이 울고 많이 웃으면요. 성령의 기쁨이 넘치니. 그리고 언어를 많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사랑. 이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뭐예요? 옛날보다 내가 지금 막 짜증나고 밀려오고 아이고 하나라드림 아이고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겠구나. 2부 있잖아 2부. 편안하게 2부 나오면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의 길. 고난의익스러운 길이 되도록 웃으면서 가는 즐거워서 가는 길이어야 돼요. 나는 이걸 안다니까요. 이제 고난스러운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쓰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와요. 눈물. 기뻐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선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게 할까? 이 궁리만 한다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천군 천사가 달라붙지. 마귀가 달라붙겠어요? 근데요. 악한 말하면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나쁜 말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마귀 배불리게 하겠어. 맨날 아이고 짜증나 해보여. 그 마귀가 맨날 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사님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를 대서 충보기도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우리 천사가 있을 거죠? 그러면 우리 예경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내 개인 천사들이 있어요. 네? 두 개, 세 개씩 있겠죠? 그럼 그 천사들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주신 환경 오늘도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저 자매 축복합니다. 저 자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자매 얼굴이 좀 안 좋던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 치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기쁨이 막 몰려오니까 천사들이 그냥 그걸 막 올라가게 바빠. 근데 막 그냥 아이고 짜증나 불평 원망하면 막인 또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천사한테 할 일을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재단의 이게 쌓이지. 맨날 원망 불평해서 해드겠습니까?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충격. 좋은 말 쓰고 기쁨이 넘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가면 이거는 뭐예요? 사랑해.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 사랑 못 받았어. 아이고 그러니 내가 못 준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 주긴 못 줘요.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 그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 누구를 못 사랑합니까? 우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천맹위를 가지라고 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에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철저히 봉쇄됐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기 이 열매를 못 따먹어요. 원래 이 열매를 먹으면 천년만년 하나님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거 못 먹는데 이제 이거 먹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먹어요.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승리자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칭찬한 말 계속 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어요. 에베소 교회 아주 고난스럽고 힘든 교회였지만 이단이 들어왔지만 말씀으로 물리친 교회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단단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단 쫓아내느라고 서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말씀 쫓고 새벽 기도하고 막 공부 성경 공부 하다 보면 우리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첫사랑을 그럴 때 뭐 아, 네 아직도 말씀 안 올렸냐? 그러지 말고 말씀 좀 그 옛날에 잘해도 말고 좀 왜 이렇게 못하냐 좀 능글능글 좀스럽게 남편이 뭐요 돈 열심히 보다 요즘 안 벌어 아유 저놈의 인간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남편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칭찬 많이 한 다음에 조금 부족한 거요 막 내가 부족한 거 말하고 싶으면 10번 칭찬하고 한번 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먹혀요
아니면 애교로 딸딸 애교를 못하겠으면 칭찬해도 많이 하든지. 언약의 결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뭐예요? 천국에 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열매 먹고 저 세상과 저 천국 가서도 열매 먹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기도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닐 때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기도 눈 감고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섯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쭉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천천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내 기도입니다. 날마다 샘과 건농을 주시고 목자의 가슴과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주셔서 무릎의 간구에 통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팀장, 실장님들에게 말씀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붓듯 부으셔서 맡겨진 공동체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기도 또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세대 영적 니씨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악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악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소서.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에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 요람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다음 세대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늘어나게 하소서. 자, 이번 시간에는 아픈 자들, 그런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아픈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의 건강을 위한 라파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손을 펴사 아프고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두의 혈루증 여인에게 38년 된 연못가의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거쳤던 것처럼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거쳐 주옵소서.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소생케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셔서 불치의 병을 완전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을 받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숙이, 뼛속 깊숙이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치료와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한우 병든 분들은 이 기도, 여러분 다 옛날에 나갔던 거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기도, 북한을 위한 내 가족 구원, 또 우리 동족 구원을 위한, 우리 또 열방을 위한 우리 미션, 이게 우리 미션이거든요. 우리 이거 사명이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민족 가운데 은혜와 부흥의 날을 주시고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노여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으로 황폐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한민족이 이제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해외 유리 방황하는 내 동족에게 모두 다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넘어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눈 아 기도 어떤 때는 안 되잖아요. 통이 크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될 때는 눈 뜨고 읽는 거예요. 주는 거를 계속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 기억이 돼가지고요 눈 감으면 그 기도가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롬 평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또 우리 나라와 민족도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없는 살롬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 성도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을 머리로 하는 힘 있는 공동체, 거대한 문제가 부딪혀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 우리 하나 부르고 마지막 한 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전달자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아리로, 우리의 사랑의 메아리, 우리의 온전한 치유의 메아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번 큰 통성으로 우리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감사의 십자가예요. 즐거움의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근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산에 가면 야호 하면 뭐예요? 그 앞에서 산 울림으로 야호 울리잖아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메아리. 우리의 모든 뭐예요? 칭찬하는 말. 우리의 모든 격려하는 말, 다 우리의 밝은 웃음, 이게 메아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으로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되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매를 지키다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뺏길까 두렵사오니,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아무 세상 사랑도 못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에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쓰시겠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우리 하나님 드림 공동체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승리하며 칭찬하며 좋은 말씀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천군 천사 하나님 늘 동행하며 성령 안에 우리도 그렇게 주의 길을 이끌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얻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멋지게 인도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결국은 사랑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회복하신 건 나를 사랑하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을 사랑하고 치유하며 칭찬하며 밝은 웃음 짓고 내 자녀들을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주님 따라가는 삶, 멋진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헤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